여기 소리를 줄여야 되나? 거기를 줄여야지. 거기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죽여야 될 거요. 그 키워도 아, 다 했어. 인사해, 이제. 빨리 와. 딱 맞았나? 됐네. 이거 건들면 안 되네. 지금 가고 있지? 되네, 돼. 됐어? 예. 한번 봐봐, 거기 모니터에. 예. 화질. 예. 화질, 고화질로 가봐요. 어떻게 고화질로 바꿔요? 그 오야. 알았어요. 어떻게 이걸 고화질로 바꾸냐고. 이 화질 어떻게 바꿔? 화질 좋은데? 괜찮아요. 톱니바퀴. 형 화질 좋아. 화질 좋지? 좋은. 안 건지. 괜찮아요. 둘째 형님 왔다고. 인사 성출형 성출형 먼저 인사해. 둘째 형님 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찾아봐서 반갑습니다. 자 인사하자. 뭐 피켜놔야지. 화질 안 좋다는데 어떤 분들은? 어? 약간 멀어. 멀어? 조금 멀어. 그럼 앞에만 좀 넣어버려야지 이렇게. 형 뒤로 해. 뒤로. 뒤로. 됐지? 예. 예, 예, 화질 괜찮아요. 알았어요. 형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예, 예, 알았어요. 됐지? 예. 됐어. 네. 자, 인사해야지. 해야지. 자, 인사. 시작. 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화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서이소 같이. 아, 제가 그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 일단 저희 먹방 먹고, 나중에 이 신곤의 뭐, 이거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고소한 건지 신고한 건지 신고하고 고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것입니다. 일단 그 시골 통닭이 시골 통닭 시골 통닭에 통닭 먹을 때 고소하지. 통닭 먹을 때 참깨가 고소하지. 그런 거. 그리고 내 동생들 내 조카들 내 부모님 뭐 말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거 아닌가. 자기들한테 다 죄로 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찾고 글 올리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작은 형 형 또 삐졌다고 막 삐져서 내 동생 삐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와서 얘기하고 하도 당신들이 말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천리 왔어. 먹자. 천리. 말 없는 소리 천리 왔어. 천리. 닭다리 하나씩 먹고. 나는 이거를 먹겠다. 봐줘. 통닭이 아직까지 그래도 따뜻하네 형. 바삭바삭 맛있죠? 시골 통닭은. 아 오늘은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소금은 맛있어. 아 둘째 오빠 계속 나와달라고? 소금 이거 그 통닭은 다 감이 돼 있어. 야 아침에 술을 줬대? 아니 여기 사장님이 아 오늘 여기 사장님이 70 나하고 똑같네. 나 대충 그냥 땀 뻘뻘 흘리는 것 같네. 통닭집 사장님이 76세 어르신인데 또 카드를 줄 수가 없어서 현금으로 주고 왔어. 미안했어. 아주 짝짱둥이가 그 어? 아주 짝짱둥이 그 삼선초 백두리 배경에는
이거 배달 된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시장 가서 76세 어르신이 튀겨주신 통닭. 나 늦는 줄 알았어요. 소금이 없냐, 형님? 형들이 소금 달라고. 참지 마요, 도가 지나침. 그 소금, 소금 집에 갖다 놨어. 그거 갖다 먹어. 네, 그럼 먹을 때 고기랑 찍어 먹어. 그러니까. 한 네 마리 튀겨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소화가 빨리 되는 것 같아. 통닭을 거기서 시간이 없었어요. 내려준다니까? 두 마리밖에 못 튀겼어요. 둘째 오빠 반가 반가. 야, 콜라를. 야, 이거 봐봐. 이렇게 튀겼네. 색깔 보세요, 색깔. 색깔 진다. 잘 안 보이거든, 이렇게 해갖고는. 이렇게 오네, 색깔이. 보여, 형. 이거. 통닭 누가 먹냐고 해서 젊은 사람이 먹는다고 그랬더니 바삭바삭하게 튀겨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왔어. 아, 땀 엄청 흘려버리네. 오늘 아침부터 해. 아, 둘째 분 나오니 좋대요. 진짜, 진짜 이거 바삭바삭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전해질란가 모르겠어요. 김치 가져왔냐? 아, 박주민님께서 부천까지 치킨 배달되냐고. 그거 안 내리네? 그... 김치 가져왔어? 김치 안 가져왔어. 김치를 가져왔어. 컵라면 먹는데 김치지. 아, 투스타님 웃으면 온 세상이 환하대요. 감사합니다. 웃어요. 웃어봐요. 아, 네. 한 잔들 하시라고? 예, 콜라, 사이다. 야, 맥주를 한 잔 하라고요? 물 좀 끓여라. 예, 이게 살이 많아요. 그 통닭하고 이 큰 게 닭이 좀 큰 건가 봐요. 시골 그 통닭이니까 닭이 큰 거지. 그냥 막 잡아서 하니까 그냥. 합체해가지고 어떻게 그. 아, 내 동네 형춘이 지장이 안 비워요. 맨날 와 있어요. 소축사 앞에. 축사 앞에. 요즘 조금 바빴어요. 뭐 기계 만들고 하니라고. 아니, 형춘아, 형님아. 아니,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살살 물어. 부모님 재산 내가 다 가졌어? 내 앞으로 이젠 다 해놨다는데? 아직 이전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성추리를 또, 어? 피는 물보다 진해요, 피는.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제발. 깔라면 좀 제대로 까고, 어? 그리고 신만이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신 차려요. 어? 어떻게, 지난 기술은 나와? 잘, 우리 얘기 잘 안 치? 왜 아냐? 아니, 지난이 아니라, 이거, 지난. 가요. 그래요? 거기도 많이 해? 아, 너는 아예 그런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안 보고 그지만 이거 응? 내가 와서 낱낱이 하나씩 까줄게. 이제 실망을 자주 해야겠어. 아주. 응? 그래야 내가 얼마나 응? 참고 사는지. 그리고
처음에 우리 할 때부터 장 회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여기 와서 했던 것들 영 그 다 녹음돼 있잖아. 어, 다 녹음돼 있으니까 전부 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간에도 이간질 시켰잖아. 싹 까. 아 참 그 은주님이 또 5만 원 후원해 주셨네. 먹두리는 먹두리님 사랑합니다라고. 그 계좌번호 하도 그 어제 그 댓글에 계좌번호 올리라고 해서 이제 계좌번호 올리려고 그래요. 또 그 어느 분인가 또 계좌번호 올렸다고 또 까대고 그럴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아 또 고무신 맨발로 뛰다님 먹두리 하체 신나부러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래요 우리 일만은. 박주민님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로코드님이 후원계좌 굿 계좌번호에 그 컴퓨터로 올려야 되니까 우리 PD가 올릴 거예요. 예, 빵야님 오빠들 참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하고 살겠습니다. 그 전화 우리 성렬이가 뭐 유튜브에 하고 있으니까 하도 성질나니까 전화하니까 유튜브도 그냥 우야부야 꺼버리대. 어? 있는 얘기하면은 꺼버리고 거기에서 대놓고 그 구독자들 말대로 구독자들이 판단을 하게끔 스피커폰으로 받든가. 없는 데서 사람 없는 데서 막 까는 게 아주 재주가 아주 끝내주게 좋아요. 재주가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어 감탄할 정도예요. 감탄할 정도.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는 게 아니고 딱 있는 것만 깎게. 있는 것만. 있는 것만이 아주 없는 것만. 있는 것만. 저들 같이 없는 거 어 뭐 그 뭐야 고소장을 신고라고 하고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말도 안 되는. 뭐 전화를 지리산 신만이한테 물어봤디야. 어? 뭘 물어봐? 호소인지 신고인지. 여기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증거를. 그리고 신고한 거를 뭐 선처해줘서 나왔다고? 어? 목도리 메시지 취소됨. 스노판 릴렉. 저 물 끓었냐?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지. 아침부터 어? 차 빼야 되나 보네. 저 트루타 살랐어. 저 차 좀 빼줘요. 차. 아 낮술도 한 잔. 아니 그 아 먹방이 아니고 쌈빵이네. 아 좀 두 개가 섞인 것 같아요. 쌈빵은 아니고요. 아 그만 좀 하세요 박은수님. 그러니까요 저희는 안 하려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 뭐 이상하게 계속 얘기해요. 핸드폰 까자고 하니까 어문 소리 하지 마세요. 뭐 통크맨님 까면 깐다고? 왜 통커벨하고 뭔 상관인데 우리하고. 어, 먹두리하고 통커벨이 뭔 상관인데. 어? 어? 왜 이렇게 전화가 오냐? 트러시인데? 신대부 했다고 돼요. 어. 저쪽 가 받아. 아. 받지마. 받아 받고 와 저쪽. 여, 받고 거기. 와야지. 아 죄송합니다. 물 퍼스? 글씨 저 차 차 좀 빼지. 아, 빨리 오라 우리. 좀 가봐요. 차키 없다고. 차키 가지러 갔다 우리.
사돈님 전화 여기 있어요. 형 가요 가. 형 소리 이거 유나. 형. 네. 10 뭐라고 아까. 그렇게 도와줘. 10만이 까대기 아웅이 3대 악의 축들이. 근데 그 사람들만 하고 딴 사람들은 아예 이거 하지도 마. 어떻게. 아 멋구리님 완전체 보겠다고. 아 참다가 우라병 생기는 것보다 나는 까는 게 낫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누구야? SY가 그 양소영님인가 같은데? 소영님? 감사합니다. 아 서윤우님 처음 구독하고 처음 들어오셨는데 응원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들. 저희가 많이 아파서 그래요. 이게 어머니도 그러고 그 뭐야 전부 다 그러니까 참고 그 달려라 하는가? 그 참고 또 참고 그랬는데 아 도저히 뭐 가만히 있으면은 아주 가만히로 봐. 예 가만히로 봐요. 이거 한 입만 하시는데 닭날개 혹시 좋아하시? 대부분 닭날개 좋아하시는데 닭날개 모양이 살짝 닭날개 맞아요? 젓가락 가져야 되나? 저기 형. 아 임미진님께서 또 막내 오빠 치킨 좀 드시라고. 예 알았습니다. 응? 쫑아님. 쫑아님 힘내세요. 그 뭐야 또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힘내시고 쫑아님 말대로 같이 힘냅시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시장 통닭이요 시장. 가시면 어르신이 튀겨드려요. 아, 안 낑겼어요. 괜찮아. 아, 닭날개가 거시기하다고. 시골통닭은 원래 그래요. 뭔가나? 김영준님이 구독하고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따 할게요. 지금은 먹고 컵라면도 먹고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 땀을 한 바가지는 흘렸나봐요. 아 시골통닭 한 마리에 18,000원. 네 아웅이 변호사 아닌가봐요. 변호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경찰 사이버 수사대 그것도 사칭했죠. 땡닭사랑님이 또 만원. 마을 풍경이 멋지네요. 예 감사합니다. 굴지오빠 나랑 인사를. 야 감사합니다. 아, 시장표인데 비싸다고요? 닭이 들리다니까요 닭이? 초중닭이요. 야 나면 뿐이야. 어, 뚜껑 열리네. 뚜껑 근데 이거 이게 왕뚜껑도 이게 컵라면 왕뚜껑도 유래가 있어. 알지? 뭔 유래? 처음에 왕뚜껑 나왔을 때 이 왕뚜껑이 모든 컵라면을 시장을 거의 다 잡았어요. 근데 이 뚜껑을 500원 아끼려고 다른 걸로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갑자기 왕뚜껑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로 한 거야. 아 메밀꽃 필무렵님께서 또 컵라면은 왕뚜껑이죠. 어?
아, 주현웅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생일 축하합니다. 어떻게 그 오시면 제가 케이크라도 하나 사드릴 건데. 걸떡이 김치 거기 또. 아, 고마워요. 황씨, 그 아시죠? 저희 어머니 표 김치 맛있어 보여요? 젓가락 좀 하나만. 줬잖아 여기 형님아. 있잖아. 있어? 통닭은 밥 몇 개 줬나? 어, 또 은희님이 또 5만원 후원해 주셨네. 통닭 좀 줘, 갔다가. 어? 통닭 줘, 줄게. 있어요? 제시해. 아니, 갖다 주시라니까. 예, 아, 저희 엄마 해봐. 김치 예술이에요. 아, 많이 가져가. 아, 제 글 좀 읽어주세요, 조한주님. 그러지 마세요. 갖다 대. 야, 야. 박주민님께서도 김치 정말 먹고 싶다고. 아, 침 넘어간다고? 예. 그 라면이랑 끓여서 먹어. 야, 이 구름 끼니까 컵라면이 딱이네. 요즘 그 날씨가 꾸물꾸물해. 아유. 와우. 야, 이분 진짜 뭔 한문인데 뭔 해인인데? 해표자에 완전히 이게 시혜라고 그런가? 약은 약사에게, 소송은 변호사에게, 먹방은 먹들이에게. 감사합니다. 둘째 형님 말씀 좀 하시라는데. 아, 이서님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미국에 사는 이서. 아, 이서님이 미국에 사신다고? 반갑습니다. 신선미님이 포항에서 주장님까지 갔다가 부끄러워 그냥 왔어요. 응? 아, 그냥 아이고, 보세요. 보고 뭐, 가시지. 여기 좋아요, 저희 동네. 큐큐님 감사합니다. 7,500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또 5만원 응원해주세요. 아, 맥주 땡기겠어요? 예, 맥주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정신 안 놀랍니다. 그 걸음 살포기 그 신도 그거도 있냐? 신기하님이 메뉴 진짜 끝내주네요. 둘째 삼촌. 아.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삼촌이 말 안 해도 된대요. 사랑합니다. 캔디스님이 또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 술하고 남연살이 크고. 와, 다 먹었다. 아,
사장님이 제 댓글도 읽어주시지 둘째 오빠 나오니까 보기 좋대. 응. 성추령 얘기 빼니 없네. 잘 나갑니다. 운안면? 운안면이 더 좋아요. 아, 삼형제가 같이 오라고 그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잖아. 날개는 어디 가볼쇼. 먹돌이 치킨 먹방 맛있겠어요. 첫째 형님 뿌잉뿌잉 해주세요. 먹돌이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만 할게요. 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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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뿌잉. 38선에 넘어간 정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38선 뭐가 이상했어? 큰 오빠 귀여우신다. 쫄라맨 시트콤님이 먹돌이 최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예, 그러고 싶네요. 어? 또 더치커피님 또 2만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김치 먹고 싶네요. 오시면은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김치가 매콤하고 진짜 맛있어. 찌개 끓여도 진짜 맛있어. 장난 아니지. 새끼 고기 넣고 새끼 끓여도 맛있어. 새끼 삼시 새끼 먹어. 청양고추님이 성출님 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세요. 아, 봄 음식으로 먹방을 하세요. 늦죠. 그래? 이게 막 하다 보면 이걸 눌러서 이쪽으로 하면 빨라져. 이쪽으로. 그래? 그대로 가 있어. 그래? 어. 아, 이 핸드폰이 이거, 어, 크네. 그놈 핸드폰이. 이제 이걸로 바꿔야 한가 봐. 안 가지고 있구나. 아, 치킨 좀 뜯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치킨. 이야, 그렇게 하면 혼나. 왜? 저희 어머니 진짜 이쁘시거든요. 그 말 알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답니다. 엑스와이님께서 이제 실방도 잘하시네요. 어, 황금별님이 바삭바삭 소리가 들린대요. 스쿠스쿠님께서 자상한 셋째분, 시크 멋진 둘째분, 지휘자 큰형님 열심히 하시는 먹돌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조금 안 찍어도 간 봤잖아. 맥주 아, 맥주가 아쉽다고. 맥주 하나만 드세요. 성추령님 맥주 한잔 해버려요. 어, 형님. 형님 먹을 거야, 안 먹어? 맥주는 뭐. 커피가 따라. 어? 그냥 먹은 거예요. 저 캔맥주니까. 괜찮아. 따라. 아, 맞아. 이렇게 거품을 내고 먹어야 좋다고 써. 그래서 처음에 따라야 되는데. 이런 입 좀 닦아줘. 맥주 거품은 첫 잔에는 진짜 버큼이 생겨. 어저께 불이 안 들어왔어. 그 다음에는 안 생겨. 어저께 집에 불이 안 들어왔어. 결론. 왜? 아, 굴러. 굴러. 왜? 코칠라가 못 고쳤어. 큰오빠 맥주 한잔 하세요.
형 축도 하는데 건배 안 받냐? 건배 와, 딱 먹는 거 멈 이 먹는 김이 그냥 부드럽네 술이 확실히 누가 여기 또 닭다리를 꺼내줬어 나한테 먹어 먹는 김이 부드러워요 행복하다님 둘째님 계속 나오시나봐요 그런데 아 오늘 동생이 할 얘기 하고 지가 이제 할지 안 할지 말할 거예요 저것들이 하도 이상한 얘기 하니까 제가 좀 와서 저 밑에 그 소축사 항상 와 있거든요 항상 그리고 형제들끼리 뭐 쌈 났네 삐졌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했다고 이 다 커가지고 50이 넘어서 쌈을 뭔 쌈을요 너희들이 그 뭐야 형제들끼리 싸먹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보이지 근거죠 지금부터 슬슬 내가 발동을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디에트 시키니까 나도 시키는 것 같지 그래 안 그래? 말 좀 해봐 그리고 그 내가 먼저 너희들 건드렸냐? 너희들이 나를 먼저 건드렸냐? 대놓고 얘기하게 전부 와 내가 그러면 갈게 뭐 한가래 내가 간다고 하니까 오라고 해놓고는 전화도 안 받고 쌩까대 응? 내가 가면은 갔는데 전화 안 받고 그러면 개새끼 안 가도 내가 개새끼 그랬는데 켈로는 전화도 안 받고 몇백 킬로를 왔다 갔다 했네 내로남불 끝판왕들 아직 그런 거 둘째 오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이야 신경이 쓰여 신경이 왜 안 쓰이겠어요 이 동네가 뭐 다 이 동생은 여기서 오래 살고 물론 우리들도 왔다 갔다 하고 다 오래 이러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도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생을 아버지는 마감하셨어 어머니는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이 고향에서 대대로 이러고 사신 분들이 우리 자식들도 역시 그러고 있고 근데 타지에서 굴러가갖고 거기 가서 그러고 살면서 오죽 동네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이장한테 인정 못 받으니까 우리들 그렇게 얘기하고 머리를 못 들고 다닌다는 등 뭐 죄를 짓고 다닌다는 등 죄를 짓고 다니는 뭐로 방송을 해 안 해야지 가만히 숨어 있어야지 내가 범죄자요? 전과가 있어?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전과를 안 산 사람이요 돈이 없어서 물어봐 내 동생들도 웃지만 전과를 다 들고 다녀도 나 전과 안 산 적이 없다니까 아니 자기들이 전과 있으면 대놓고 얘기해 뭐로 남 갖다 비방하고 할 때도 컨텐츠가 모자라? 컨텐츠가 모자라면 나한테 와 가르쳐줄게 남 까는 걸로 그렇게 세상을 살고 싶냐? 아이고 모지리들 모지리가 여기냐 모지리가? 그냥 상대 말을 해야 금사빠 풍문왕자가 모지리라고 했다고 고소했다고도만 참 아유 모지리가 여기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자, 처음에 누가 시작했죠? 지난 길수가, 장의장님 두둔하면서 먹두리 팼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전화해다 대고, 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지리산 신만이한테. 근데, 내 동생 전화기에 다 녹음이 돼 있어요. 욕,
나보고 욕했네 뭐 어쨌네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먼저 잠자는데 욕하고 한 사람이 누구고 여기에 다 녹음되어 있고 그러는데 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어? 그리고 장회장님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장회장님 저 먹두리 새끼들 실을 말려버린다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어? 누구는 건들지 말라고 돼요? 누구는? 나는 그분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먹두리 착하니까 하지 말라고. 어? 근데 먹두리 씨를 말려본다. 내가 그때 그 이런 사람 일어나기 전에. 근데 내 동생 핸드폰에다가 어? 우리 형제들 이간질하는 또 어? 있습니다. 다. 근데 내가 참고 참았어요. 그 뭐야 어떤 누가 보면 댓글에 뭐 장동민이 알면 뭐 나 죽는다? 아유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에? 그리고 그 지금 김PD하고 같이 어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어 남한테 해는 끼치지 말아요. 그 전주에 사시는 이용석 회장님 항상 고맙습니다. 저한테 매일같이 뭐 방송 오자고 오고 5층 와서 오라고 뭐 그러시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보류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어느 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핸드폰에 다 녹음이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 참고사항이고 그리고 임실농사꾼 다 얘기할게요. 오늘 나온 김에 그 천희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허위사실 저 아닙니다. 그 복권방 주인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 길수 와서 그 뭐야 사진 그 CCTV 다 촬영돼 있는 거 제 핸드폰에 다 있습니다. 어? 제가 안 깔 뿐이지. 어? 그리고 콩나물이 저한테 헌 얘기 자 술 먹고 임실농사꾼하고 얘기했어요. 얘기했대요. 그래서 영상 그 녹음 한 거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콩나물 왈 친구 동생이니까 같이 좋게 지낸 줄 알고 보내줬대요. 근데 그걸 아웅이한테 보내서 그걸 깠더만요.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제 핸드폰에. 그리고 그것도 그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또 전화 오셨는데 고춧가루가 색깔이 변하면 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고춧가루 색깔 변하면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그럼 버려야 돼요. 버려. 근데 고춧가루 색깔이 다시 돌아온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 어머니. 예, 우리 어머니 햇빛에 오래 햇빛에, 묻고 햇빛에 그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막판에 빨가지라고 아니, 농약은 것도 그래. 그리고 그거는 더 빨리 그러고. 더 빨리 그러고. 일반 고춧가루도 햇빛에 몇 년 놓아놓으면 색이 바래버려. 자기 것을 고맙게 사주고 받아들여줬으면, 어? 그걸 갖다가, 어? 아니, 제가 다음에 아니, 지금 거, 없으면. 누구 팔 거니? 아, 우리 거 아니요. 임실, 그, 누구 있잖아. 그걸 샀는데 나한테 전화가 온다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데. 거기다 얘기를 하면. 70세리야. 거기다 얘기를 하면 색깔이 돌아온디야. 과거 아? 지금까지 갖고 있디야. 근데 계속 색깔이 더 변하고 있디야. 더 변하지. 이제 버려요 그건. 버려요. 과거 내가 그 어머니한테 엄마 고춧가루가 삘거 바로 갖고 왔을 때는 삘거렸는데 그것도 작년 12월 초에 샀디야. 고추도 응? 햇볕에 오래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 죽은 것은 말린 잎이 그 갈대잎이 그러니까 죽은 갈대잎처럼 좀 색이 흰색으로 변해요. 살짝. 그리고 저희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구독자나 이렇게 전부 오면은 임실농사꾼이든 진안길수든 그까이거든 지리산 10만이든 다 이게 봐주라고. 왜? 저는 항상 하는 소리가 구독자를 내 구독자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나는 했는데, 아, 그 사람들은 말이
야, 겉은 웃으면서 천사 노릇하고 뒤에서는 악마 짓을 했더만. 응? 먹두리가 그렇게 부러웠나? 부럽지. 먹두리는 보지 마라고 띠야. 부럽지. 응? 형, 모든 이 주위에 그 모든 유튜버들이 부러워했지. 응. 장난 아니었지. 근데 부럽다면 내 이제 먹두리는 보지 마라고 띠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응? 자, 며칠 전에 그 지리산 신만이님께서 영상을 하셔가지고 지장이 먹두리네 저온 처장창고 신고라고 해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신고 잘 받고, 자, 뭐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게 고발장이에요. 임실 경찰서에서 했던 고발장. 자, 그 접수 일시가 작년 7월 4일이에요. 7월 4일. 7월 4일이고 고발인이 제가 그거는 여기에 거기에 내가 다 보고 내 동생도 심지어 조사를 다 받았어요. 고발인이 장의장이 아니고요. 장광순이에요. 장의장이에요. 예. 그게 이름은 장광순이고 참고인으로는 김길수, 김용락. 피고발인 백성완 외 2인. 이러고 딱 했어요. 자, 고발장 딱 해가지고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 축산물 위생법 제14조 1항 2번째로 고발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엄벌? 글씨 한번 보여줘. 아니. 보내주면 안 돼? 이거는 접어야 돼. 그냥. 아니, 밑에만 보여주면 되지. 아니, 이렇게만 접어야 돼. 그 다른 거 보는 만 돼. 자. 아, 엄벌. 여기 밑에 보일란 건 모르겠네. 엄마요? 보이시나요? 됐어. 자, 그리고 고발 사실. 이것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 사진. 우리 집 그 현장 사진 찍어갖고 이거 몇 년, 집도 몇 년 됐어? 오래됐어. 20년이 넘었어. 우리 집은 다 20 벌써 30년 됐어 집. 그리고 또 있어.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거 자 전북 임실 경찰서에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불송치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음 해가지고 그건 안 보여줘도 돼. 뭐 그런 건 안 보여. 아니 보여줘야지. 아니, 왜? 그건 안 보여줘도 돼. 이게 딱 그때 올린 거예요. 그다음에 성열이 것도 이게 올린 거예요. 성열이 것도 봐. 누가 신고했다고요? 장의장님이 신고하고 김용락, 김길수 참고인으로 했어요. 자기들은 참고인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선처를 해줬대요. 자기들이 선처를 해줬는데 내가 그걸로 우리가 법을 뭐 피해갔다고 어쨌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거 집에 와갖고 이렇게 찍어간 거예요? 누가 찍어간 거예요? 찍어간 거예요. 다 직원이 찍어간 거. 내가 보여줬잖아. 직원이 직원? 그래 근처 직원이 다 뽑아. 근처 직원이 그래 내가 가서 축산 처음에는 궁창에다가 뭐를 했냐면 축산물 유통이 아니야. 원래는 불법 도축. 그래요. 불법 도축으로 신고를 했어요.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제가 그걸 갖다 서류를 다 갖다 주니까 안 됐어요. 왜 정읍 신태인에서 잡아온 것이 다 사실이고 그리고 소에게는 규표가 있어요. 그 뭘 사면 바코드처럼.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면 집에 소가 남아있는 소가 바코드가 다 남아있어요. 그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밀도사라면 배부당 배꼽이 더 큽니다. 네, 밀도사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거예요. 근데 그거 맞기를 바라고 고소를 한 거죠. 저분들은 아주 머리가 쌩 양아치도 아니고 이렇게 나는 같이 살면서 와서 방송하고 우리 각이 많으면 어떻게 그렇게 방송 그냥 촬영 한번 더 하려고 그냥 순식간에 갔다 해놓고 차려고. 줄리엣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들은 소고기 공짜로 안 줘서 약 올라서 신고한 거예요. 소고기 공짜로 안 줬다고요? 왜 안 줘요?
그 거기 와서 그것도 말 잘하셨네요. 와서 허천나게 처먹고 술 취해가지고 가고 어 고기 더 안 썰어주냐고 그러고 어 사진 찍지 마라 뭐 어찌라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 야 아주 지어내는 것도 가관이더만 어 그 가셔서 조사 받으실 때 잘 받으시고 아웅이 엄마분은 어 자기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느끼고 인생이 이제 얼마나 고난이 겪을지 그건 본인이 더 잘할 것입니다. 예, 날씨 안 추워요. 근데 맨 고소장이야? 아이, 엄청 했다니까. 고소장을 뭐 말할 것도 없어. 자, 임실군 이것도 자연환경 보전법 위반했다는 과태료 해가지고 몇 개를 날린가 몰라. 내가 이거 지금 무조건 형규령 무조건 뭐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신고요 자네들. 그래 아이 다 자식들한테 물려가는 거야 이건. 그리고 내 조카들 내 동생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잘 키웠는데 어 거기다 대고 욕을 사람은 없어. 어 단지 첫 그분들 그 정신 빠진 것들 어 그 정신 한 백만 년 나간 것들 그것들이 그런 거요. 미친 그런 놈들 뭐 말한 대로 뭐 미친 개소리 좀 하지 마. 미친 개소리 좀 개가 짖냐? 그리고 까대기 까대기 열심히 까십시오. 까대기 오늘 열심히 응었구만 또 열심히 까십시오. 어. 그 못난 콩나물님이 얘기했는데 못난 여성. 아이 그렇게라도 먹고 사니까. 어, 못난 어쩌. 여성이고 엄씨. 어, 저번에 말하니까 뭐 엄지공주 뭐 어찌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해야 죄를 더 받지. 다 제가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어 집어넣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고소 건 그게 뭐 전부인 줄 아세요? 너무 엄청 많습니다. 너무 엄청 많아서 그 증거 자료가 차고 넘쳐서 아직 그거 다 집어넣으려면 멀었어요. 어 누가 그러시대 죽을 때까지 하자고. 아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돼서라도 합시다. 귀신이 돼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해봅시다. 응? 그리고 어 바닥에 얼굴 좀 김PD 형 김PD는 모두로 얘기 아니 내가 저번에 말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어 아이, 형, 얘기 그걸, 좀 하라고 내가 아 그게 한다고 아이 들어봐 했는데 연락도 없고 그러길래 어 와서 좀 응? 얘기 좀 아니, 하지. 김PD는 얘기 하지 마. 아니 그거 뭐대로 얘기해. 아니 내가 말했지. 알았어. 거기서 하는 거 상관없다고. 어 누가고요? 아니 저 장의상 가까이 거하고 하잖아. 여기 성렬이 녹음 뭐라고인지 아냐? 장의상 도끼로 찍어버리니 어찌냐 펠소리 다 있어. 아니 근데 이거 어 지금... 사람 같지도 않은 놈들하고 뭔 합의냐고 했는데 그 사람 같지도 않은 놈 지금 하고 있다니까. 아 지금 이거 김PD 이거 장의장이랑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정신 넋대로 짓는 놈이 어디가 있어. 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이 먹고는 살아야 게 그런가. 성규정이 어 만약에 그 상황이 봐 애는 있고 그러면 야, 먹고는 살아야지. 아무리, 그렇지 맞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먹고 살도 더러운 짓은 안 하고 살아. 그렇지 맞아. 그거요. 사람이 아무리 먹고 살아도 그 더러운 짓은 안 해야지. 그렇게까지 받아놓고 아니 딴 데 가서 해야지. 거기서 또 이거 등쳐먹으려고 또 골로 가? 도둑놈이지. 자 박수 한번 쳐줘. 맞아. 맞아. 그건 사실이에요. 아 데이지님께서 먹돌이 채널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세 분 끝까지 지켜주세요. 예 맞아요. 없어질 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어, 저희가 아무튼 열심히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고 뭐 우리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 예. 근데 어 좋은 거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 밖에서 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혼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먹방을 자주 좀 올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맛있게 먹는 데는 또
자신 있거든요. 아 근데 여거 그 여거 그때 회 뭐 먹었더만 왜 나 안 불렀어? 나 혼자 간 거요. 회 먹을 때는 형수님 불러. 그래? 고기 먹을 때 불러지 말고 회 먹을 때 불러야지. 산청. 알았어. 향후에 뭐 이런 건 형수님 안 좋아할 수도 있어 향후에는. 아 회는 다 먹어. 그래요? 근데 멀리는 못 가. 그러니까 멀리. 멀리는 안 가. 멀리요. 38선으로 정신 얘기네. 사랑님이 38선으로 정신줄 나간 사람 맞네. 예 맞아요. 38선. 아 지금은 38선이 아니고 휴전선 아닌가? 휴전선이나. 성철이가 한번 말든지 이거 유행어 되겠는데. 38선으로 정신 나갔고 나는 100만 년 정도 정신 나갔고. 38선으로 정신이 넘어가 버려. 엄마. 아 우리 어머니가 요즘 코로나 걸려가셔가지고 아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뭐? 아유 제가 좀 안쓰럽습니다. 아, 파도 지금 까대기 정신없겠지 또 나불나불 준비하느라 그 깔 것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런 걸로 까겠어요. 지 능력이 안 되니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 있거든요. 다 인정된다고. 응. 잘 숨어 있으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밥밖에 안 먹는데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밥만 먹고 가만히 있는데 계속 우리를 까. 왜? 지난 킬수가 시발점으로 해서. 황금별님도 죽다 살았다고. 까대기 얼굴 까라. 뭐 통닭? 줘. 아 둘째님 혼자 먹는 거 찍어주세요. 줘. 뭐 형 이거 먹다 말았어요. 아니 내가 안 먹었어요. 아 뜯었어. 고소 고발 그만하시길 응광응보됩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고소고발도 그 숱하게 그랬잖아요. 그 이거 엄마 저희 보고 고소했다고 그러고 고발했다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보십시오. 어?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작년 7월 4일부터 고소하고 신고하고 한 작자들이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저는 작년 연말에 해놨어요. 연말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앞에서는 애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큰게 당신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 부모님들이 없나 봐. 있어. 아니 그게 있는데 뭐 목포도 가고 그던데. 아니 그게 있는데 없나 전주도 봐. 가고 있어. 있는데 부모가 아니야. 아직도 철딱선이가 없다는 거지. 나이는 똥꼬력으로 참을간디. 아니 지난 개수도 김치 김장 세월로 먹는 거지. 김장할 때 어머님 되셨었어. 근데 가네들 마음은 없나 봐. 그러지. 순전히 남 헐뜯고 비방하고 조회수 안 나오니까 그거 갖다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그러고 저 사람들을 죽여버려야겠다고 그런 나쁜 마음이 남았고 그리고 말하는데요 제가 그 김진수하고 지리산 10만이 여기까지만 제가 타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같이 방송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물어보니 거기에서 말리지 않고 같이 응호하고 같이 하는 것도 분명히 죄라고 그랬습니다. 아, 저도 여기에 임실농 닭콘 고춧가루 저도 받아봤는데 괜찮던데요. 괜찮은 것도 있어요. 아, 다 나쁘다고 했어요. 더 많아요. 네, 괜찮은 게 많죠. 그래야 장사를 하지.
이런 저도 이렇게 실망하고 하면서 그 아, 법으로 온보라님께서 법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 예, 법적으로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진행하고 왜? 있어요.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좋게 힐링하면서 사셔도 어? 다 나중에 자리 눕고 돌아가실 때 되면 후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후회한 게 넘어서 버렸어요. 형, 후회 못 하는 사람도 있어. 후회 못 하는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후회 못 하면 다 짐승이야. 후회하면 다시 사람이고. 그래? 난 사람은 후회 없는 사람은 삶은 그리고 없다고 그 생각해. 엊그저께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플 쓰고 다니시는 분. 우리 쪽에도 소영님이 많아요. 여러 분 있는데 그쪽에 김소영님이라고 있는데 당신은 죽을 때까지 받으면서 살아. 그게 당신은 버려. 또 누구 말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지리산 10만이 그게도 써놓고 우리한테도 와서 악플 달고 내가 조카들 앞에서 그 성희롱했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내가 다 캡처해놨어. 근데 성철이는 안다 이거요. 내가 그거 한 것을. 참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나는 어디 가서 요즘 하도 그러니까 애들도 예쁘면 그냥 예쁜갑다 하고 말지. 내가 아는 동생한테 그거 예쁘다고 했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삼촌 그 소리 그 재활지 가가 그 소리 했고 그 뒤로 절대 하치를 안 해.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고. 그리고 당신들은 말로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영상에 대고 거짓말 예지간이 하세요. 응? 예지간. 내가 계속 앞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 반박할 것이고 이 서류 다 내가 하고 여기 그때 뭐야 얘 전화번호랑 딱 있을 텐데.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제 죄는 받아야지. 고소장 써놨으니까. 나도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참았잖아요. 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들이 뭐 고만을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형, 고만하고 싶어요. 형. 하지만 이제 있는 것만 해. 형, 있는 이해는 치과 눈에는 안 봐. 아, 이게 지금 임실군에서 이게 다 신고 들어왔고 이게 다 내 거냐 지금. 아닌 게 있는 것만 하라고. 만날지는 말하라고. 만날지는 있는 얘기만 해야지. 있는 얘기만. 그래. 그리고 가네들이 하면 우리도 거기에서만 하라. 근데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나고 이쪽에서 이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더 커지고 그런가 봐. 아이고. 한게 이거. 아, 나 한동안 배 나왔다고 뭐 임신 있다고 그러고. 만다니까 뭐. 만다니까. 죽었다 살아나기를 내가 몇 번을 했는가 몰라. 신. 예수님도 그래.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 죽었다 살아났다는 아주 그냥 몇 번을 했는가 몰라. 어? 자, 죽기 전 저희는 저희는 이제 단호합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그 놀이개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당신들이 그 여기 지장님 왔던 그 스타리아 그 차량 번호 706 더에 7111 아니고 71뭐뭐입니다. 그러면 아실 거예요. 다 아니면은 아니 또 그거 여기 저희 동네 들어오면 입구 나가는데 들어가는데 전부 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 CCTV가 다 있어. 다. 아, 그래서 또 하나 생각났네. 저기 우리 태비 저기 그때 동네 차가 와가지고 다 이거 받아놨거든. 근데 여기 공사하다가 태비를 넘겨버렸어. 그랬더니만
자기네들 안 있다고? 이거 거기서 그랬냐고 제가 봤을 때 그쪽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물어봐달라 그랬더니 그라임은 CCTV 확인한다고 경찰서에 물어보고 그랬더니 아니랴 끝까지 확실히 아니냐고 그러면 이거 만약에 거기서 했으면 그 걸음 가져가시고 똑같이 걸음 갖다 주세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CCTV 확인해 보니까 했어. 그게 다. 그랬더니 하나는 보상해주고 찢어진 거 하나는 그냥 아유 사람들이 잘못을 실수를 하면은 그냥 좀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야들은 가서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내가 상처를 줬으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어. 근데 사과도 안 했던 놈들 그게 사과냐고. 그 뭐 할 말이 있어. 어? 너고 나하고 둘이만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갔는데. 이게 사과를 하나 줘야지. 근데 사과를 입고 입에다 차 막았어야 되나? 그지. 그래야 이거 사과지. 참. 이제 그 다음 날 그 지휘산 아니 지난 10만 아니 지난 길수가 거시기 찍었잖아. 개 사과, 염소 사과. 개 사과, 염소 사과. 이제 알았어. 이제 그만해. 자 오늘은 좀 그 뭐야. 제가 이렇게 좀 말을 하니까 좀 편안하니. 그러니까 이게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 뭐야 가슴 아픈 일인지 제가 이거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해라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죽겠어요. 왜?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응? 내 것이 안 올라오네. 김소영 씨, 여기 성출이 오빠 나왔다고 좋대요. 근데 여기 뭐야, 저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자주 보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 애들이 자꾸 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이거 뭐 이거 나오는 것도 안 좋아하고 지금 당장은 뭐 그만둔다는 말은 못하고 좀 제가 좀 쉬어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큰 애들이나 뭐 우리 꼬맹이들도 이제 이런 걸 봐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통화는 겁나게 당분간 좀 쉴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는 날까지 이거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그 사당동 처음처럼 부동산 저희 동생은 동생은 자식들을 위해서 항상 처갓들 짤데기 없는 말 삐져갖고 온다고 뭐 재산 다툼이 있다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언제든지 재산이 분할이 되고 하면은 내가 와서 다 내 앞으로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이 동생들 앞에도 돼 있을 건데 와서 보여줄 거니까 언제든지 와서 봐. 이 너갱이 떨어진 정신 백만 년 나간 놈들아. 그렇게 헌짓이 없냐? 소리나 처먹고 맨날 헛소리 빽빽에다 싸고 여자나 남자나 서로 존중해 가면서 부부끼리도 사는 거지. 지금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도 대놓고 남편 씨부리고 하는 게 그게 제정상이야? 서로서로 존중해야지. 서로서로 존중해 가면서 살아야지. 부부가 뭐여? 일심동침이 아니여. 일심동침이. 뭔 말인지 알고 이걸로도 까대기 울려라. 이 엄씨공주. 너희들 말대로 엄씨공주. 아, 말 함부로 하지 말래요. 아,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부드럽게. 재밌게. 그래, 이제 인사해. 근데 지금 한 시간 됐어. 형, 또 한 가지 우스운 게 뭔지 알아? 남의 집 재산 분할을 왜 지네들이 왜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이 재산 축적해놓고 너희들이 재산 불려놨어? 아니, 그러면 그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네가 나눠줄래 와서? 나는 안 가진다고 했는데. 아니 벌써부터는 여거 둘째 안 나오면 자기도 나간디야. 자리 꼭 지켜십시오. 네, 꼭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동생이 하루빨리. 왜 그러냐면 조카들 하도 욕하니까 그래요.
욕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어? 아니 그 재산 분할은 왜 그 있잖아. 아 이제 하느라 그만 얘기해. 아유. 이제 인사해. 자 오늘 그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했는데 속은 편합니다. 지금까지 담고 있던 것들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 고소네 신고네 이거 확실히 아셨죠? 고소는 통닭 먹을 때 고소. 아니 너무 엄마 열이 나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찍어야지 왜 막 이렇게 찍어갖고 그래? 사람들이 하잖아. 앞으로 있는 얘기만 우리는 한다고 그랬죠. 뭐 하시려면 하세요. 제가 이제 이거 실방도 피디 없이 할지 아니까 뭐야 자주 할 거예요. 자주 깔라면 앞전갱이 제대로 까세요. 못 일나게 말도 안 되는 거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마르시는 분들 나 죽을 때까지만 사십시오. 내가 희망 나이가 1, 2, 3입니다. 1, 2, 3. 이것도 까대기 하라고 내가 한 거예요. 123세에 내가 그때까지 살라고 그래요. 네. 나는 다 코로나 걸렸어도 옆에 그렇게 있고 혼자 이렇게 해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사람. 나도 왜? 코로나 안 걸렸어. 다 건강검진하고. 까대기야 나는 18, 18까지만 살 거예요. 1818년. 까대기 좋겠다. 엄씨 까대기 좋아. 엄씨가 왜 엄씨여. 엄지금줄이야. 아니 그 엄대령 돼 있는데. 그러니까. 형 이제 그만하지. 자 오늘도 네, 까대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네. 여러분 앞으로 이런 방송을 안 하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꾸 저러면 진짜 힘들어요. 왜? 거짓말이 하는 걸. 그리고 차라리 실망하실 때 전화 받으세요. 나는 안 할 테니까. 내 동생이 하면 전화 받으세요. 거기서 까. 여기서 깎아요. 그냥 전화하세요. 내 동생한테. 내가 실방에서 까줄게. 다. 어때요? 지금 보고 있을 거 다 알아요. 까대기가 됐든 그 누가 됐든 내 동생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전화하세요. 만약에 앞으로 실방에서 근거 없는 얘기하고 하면은 내 동생이 전화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 안 볼 거예요. 이제 안 봐버릴 거야? 에이 자 인사해. 상의하는 거 할게요. 그만해. 짜증나서 못 봐. 열받아서 그때도 댓글 안 달라고 그냥 정이야. 짜증나서 근데 그냥 하도 또 없는 얘기만 하고 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돼요. 맞아요. 장 이사님 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차는 아니, 그... 우리가 돈을 내준 게 아니에요. 돈 내준 네, 거 아니에요. 그 장 이사님이 차를 냈어요. 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내 동생한테 50만 4천 원을 입금을 하면 내 동생 통장에서 50만 4천 원이 나갔어요. 그게 몇 개월이냐면 60개월 그렇게 나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5년. 차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신용이 안 좋아요.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중고 매매센터로 갔어요. 그리고 차를 뭐 350만 원에 뭐 가져가려고 했다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물어보니 그 딜러한테 350만 원 정도 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형은 안 가져온다고 그냥 공짜로 주려면 주라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 차 저도 안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응? 뭐? 나 죄지겠어. 아니 말도 안 되는 그 쌉소리를 했어. 형치령이 그러면 50만 4천 원씩 할면 돼요. 자. 자, 아니 그거는 뭐 우리들이 못 내주겠냐. 그리고 인제. 한 가지가 더 그 차를 누가 타고 다녔어? 아니 장이장 그 모르는 딸이요 나도. 아니 엉뚱한 사람 타고 다니는데 사고 나면 누가 물어? 그 딸이 타고 다닌다고 좀 안 했어? 아니 집 딸이 아니요. 그럼 뭔 딸이요? 몰라지 뭔 딸이요 말 그대로 뭔 딸. 뭔 딸. 뭔 딸. 알았어. 말을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자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그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이 느티나무처럼 저도 이 느티나무처럼 밑에서 이 영양분을 먹고 쑥쑥 커서 동생들과 함께 이 시골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방송해서 좋은 방송으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모든 것을 이제 다음에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게. 네, 다음부터는 좋은 얘기해,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동생들은 그러면 저 혼자 실망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만약에 빼고 인사요, 형. 형 다음 자, 야, 하지 말고 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부자 되세요. 됐어. 아이고. 꺼줘야지. 고마워. 꺼줘야지. 돈 내려. 아이고 야. 그냥 나간다고 한 사람들도 많네. 돈 내려. 20만 원. 어? 아이 20만 원 내려. 뭔 편이 좀. 아 오늘 간 쓴다. 20만 원 뭐 해당됐다고 붙여달라고.